노각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. 일단 칼슘, 칼륨, 비타민, 무기질 등등등 좋은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시즌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거예요. 영양을 가득 품은 노각이 오늘의 주인공. 이렇게 이 밖에 파프리카와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들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고. 근데 네. 칼슘, 칼륨을 소량을 먹던 많이 먹던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흡수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흡수가 되려면 도와주는 친구들이 필요해요. 누가 도와주느냐? 비타민. 비타민 D, 비타민 K.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칼슘이 내 몸 안에 있잖아요. 얘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비타민 D가 그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뼈로 가! 이렇게. 비타민 D가 있어야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. 우리가 먹던 그 노각의 요리가 아니에요. 이거 노각 진짜 아무데나 파나요? 진짜. 마트에 다 팔아요. 그리고 한참 노각이 나올 때예요. 지금까지 노각 드셨던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썰거나 드셨죠? 오늘은 이거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. 우린 노각으로 말이 할 거거든요, 노각으로. 아, 네. 오늘의 요리는 이름도 생소한 노각 말이. 주로 무침으로 먹는 노각을 더 새롭게 즐길 수 있다. 노각 말이? 네. 뭘 말아요? 잘 말아요. 그래서 물기를 꽉 짠 노각을 이렇게. 김밥을 말 때 김을 펼쳐놓듯 적당한 두께로 자른 노각을 펼쳐놓는데 만드는 방식부터 궁금증을 더한다. 이름 지금 지어야 되겠는데요? 아, 그래요? 네. 노각. 노각? 노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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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칼슘 잡을래? 노각. 너 칼슘 잡을래? 어, 마음에 들었어. 마음에 들었어. 다음에 철분, 네. 칼슘, 비타민이 많다는 시금치인데 이거 아까 제가 말이 할 거라 그랬잖아요. 네네. 근데 세워서 이파리를 잠자리 날개 잡듯이 잡고 대를 이렇게 벗겨주면 어머나! 대는 쉽게 빠지면서 이 부분만 부드럽게 마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깔아주세요. 아, 이 정도만 깔아. 깔면 될 것 같아요. 두 개 정도? 네, 두 개 정도. 가운데 좀 빵꾸난 거 메꾸고 또 내 노각 자체가 약간 흐드르들해서 묵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. 어머나! 저는 솔직히 저기 월남쌈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이래도 되겠네. 아니? 어머, 예뻐. 완전히 건강식에. 어머, 너무 예쁘다. 새콤하고, 와. 어머. 골다공증이 예방될 수 있는 칼슘, 칼륨을 비롯하여 비타민이 총 집합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죠. 예쁘고, 말도 예쁘게 하네. 이야, 방송이니까. 이렇게 완성된 노각 채소말이. 노각은 기본. 양파, 시금치, 파프리카 등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채소가 알차게 들어간 영양 간식이다.